안녕하십니까. KBS 아침뉴스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. 내일까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전통 어촌문화를 소재로 한 어방축제가 열립니다. 행사에는 맨손으로 활어를 잡는 활동 외에도 옛 놀이문화와 좀비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됐는데요. 궂은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의 발걸음은 이어졌습니다. 보도에 김은옥 기자입니다. 광안리 해변을 찾은 어린아이들. 해수욕장 한쪽에 마련된 대형 수조 안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푹 빠졌습니다. 지켜보는 어른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고 아이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커집니다. 잡아라! 물고기 잡아서 재밌었어요. 잡을 때 쉬울 것 같았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.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광안리 어방축제입니다. 옛 수영의 어협동체를 뜻하는 어방축제답게 전통 어촌마을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. 옛 어민의 삶을 보고 느끼고 놀이문화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수군이 입던 옷도 입어보고 곤장 맞는 체험도 직접 해봅니다. 곤장 맞는 게 안 아플지 아플지 신기했어요. 옛날에는 저렇게 벌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궂은 날씨에도 축제에는 시민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. 좀비 체험 등 이색 체험과 다양한 볼거리가 축제 열기를 한껏 띄웠습니다. 광안리 쪽에 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그 검색해서 찾아본 것보다 직접 오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옛날 시대 한번 다시 돌아보는 기분이랄까 이런. 지난해에 이어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친환경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. 어방축제는 내일 4일간 일정을 마무리합니다.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.